수하르토. 1921년 6월 8일에서 2008년 1월 27일. 인도네시아의 군인, 정치가. 대통령 수카르노에게서 치안 대권을 위양받고 총리, 국방치안장관, 육군장관, 육군총사령관을 겸임했으며 제2대 대통령에 선출되었다. 6선 대통령이 되었지만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몰락했다. 중부 자바의 요갸카르타에서 태어났다. 하급 중학교 및 이슬람 학교를 마친 후에 인도네시아 육군 대학을 졸업하였다. 1943년 일본군 보호 아래 인도네시아 육군 장교가 되어 1945에서 1950년 요갸카르타에서 대대장, 연대장을 지내고 1953년 중부 자바의 연대장, 1960년 준장으로 진급, 1960에서 1965년 육군 참모 차장을 지냈다. 1965년 9월 30일 쿠데타 때 당시 국방장관 나수레온과 협력하여 반란군을 격파하고 육군 사령관이 되어 치안 회복을 실현하였다. 1966년 3월 대통령 수카르노에게서 치안 대권을 위양받고 7월에는 총리, 국방치안장관, 육군장관, 육군총사령관을 겸임하였으며 1967에서 1968년 대통령 권한대행을 거쳐 1968년 3월 국민협의회에서 제2대 대통령에 선출되었다. 1973년 3월 대통령에 재선되었으며 1978년 3월에는 삼선저지운동을 탄압하고 3선 대통령이 되었다. 1979년 11월 학생들의 반정부 운동이 일어나고 1980년 4월 전국에서 반중국인 폭동이 발생한 데 이어 5월 퇴역장성과 정치가 50명이 대통령 비판 성명을 발표하는 등 한때 정정이 불안했다. 하지만 1982년 5월의 총선에서도 수하르토를 정점으로 하는 골카루 조직이 압승함으로써 4선 대통령이 되었다. 그 뒤에도 두 번의 재선을 했지만 1998년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몰락하고 말았다. 외교면에서 수하르토 정권은 수카르노 시대의 반제국주의, 비동맹 노선에서 180도 선회하여 미국 등 서방 여러 나라와 밀착된 관계를 유지하였는데 이를 신체제라고 일컫는다.